여긴 우리 엄마. 처음 뵙겠습니다. 저 국진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미인이시네요. 우리 새우튀김 사나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DNA는 못 속이네. 새우튀김이요? 아니요 엄마 신경 쓰지 마. 아니 잠깐 서울 오셨는데 집에 혼자 계시라고 하기 좀 그래서요. 괜찮겠죠? 오 그걸 말이라고. 아 근데 아, 그 회원님 또 오셨다. 쪼기. 어머님은 내가 여기저기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가봐. 네. 엄마 잠깐 있어? 아드님이 여기 센터에서 아 최고 인기 트레이너예요. 이쪽으로 가보시죠. 저 회장님. 또? 회원님.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?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뭔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왜 이렇게 뜸을 들여? 죄송합니다 회장. 회원님. 난 돈은 많아도 시간이 없어. 그래서 자네 시간을 사겠다는 건데 자네 돈 많은가?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. 뭘 그렇게 보는 거야? 돈 필요하죠. 당장 우리 엄마 새 핸드폰도 사드려야 되고 여름 되면 새 옷도 사드려야 되는데. 좋습니다. 계약 진행시켜 당장. 효자구먼. 그래 진행시키자고. 네. 근데 저한테 시키실 일이 뭐예요? 이 아이를 찾아주기. 그 사진 속의 날짜가 94년에 태어난 아이일 거야. 저랑 동갑인데요? 근데 이 아이가 누군지. 내 손자야.